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KBS 전주총국은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주요 현안에 관한 생각을 물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저희 KBS 전주총국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지 전북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이낙연 전 대표를 제치고 처음으로 선두로 올라섰는데요.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전북에서 지지율 상승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도 사실 그 기사를 봤습니다. 상당히 놀라웠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북에서는 사실 저를 잘 알기가 어려우실 텐데 아마도 경기 도정을 할 때 만들어낸 작은 성과들 또 성남시장을 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성과들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역할에 대한 새로운 기대라고 생각돼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예. 현 정부 들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시고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구상은 좀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수도권 집중입니다. 제가 수도권 단체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국토 균형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현재의 수도권 일극화가 얼마나 국가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그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국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정책적 배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는 특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믿고 또 우리 합리적 이성을 믿고 저는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해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이 가능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제 집값 문제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수도권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서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지금 정부가 피고 있는데 효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좀 부추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좀 부추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 문제는 사실은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첫 번째, 신규 택지 또는 신규 주택 공급 정책이 과연 집값을 잡는 데 유용하냐, 효과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평이하게 생각하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만 지금처럼 비주거용 주택에 무제한 소유가 허용되는 사회,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지속이 되면 이 집을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결국 투기 자산화되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 효과가 크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숫자보다는 이제 주거 여부를 따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방에 집을 팔고 서울에 집을 세를 끼고 삽니다. 이게 소위 갭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정책의 왜곡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점들에서도 좀 이 전체를 좀 배려하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GTX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수도권은 너무 밀집하다 보니까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좁은 면적에.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결국은 이제 GTX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유형의 이제 지하철도를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지방에서 보면 거기 들어가는 엄청난 돈을 왜 서울 수도권에만 자꾸 투자하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만 그런 이미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악순환을 불러오죠. 기반 시설이 좋으니까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그러다 보니 계속 일극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반 시설 투자를 인프라 구축을 지방에 손실이 좀 가더라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지방도 같이 설치해 나가는, 구축해 나가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3기 신도시 투기 문제를 시작으로 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공직사회는 물론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잡을 좀 근본적인 대책 있으신가요? 집은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하는 곳이다, 사는 곳이다. 이걸 명확하게 시장에 알려주면 됩니다. 실주거용을 빼고 주거용이 아닌 용도의 주택은 세제를 동원해가지고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기회비용을 넘어서는 것은 다 환수한다. 그리고 주거용이 아닌 주택, 그러니까 뭐 투기용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임대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 돈으로 사는 건 모르겠는데 금융이익이라고 하는 게 온 국민의 것인데 장기, 저리, 고액대출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이런 비주거용, 투기, 투자용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말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저항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주택을 통해서 다주택을 사서 임대를 하고 차익을 노리던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소위 저항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저항을 견뎌내야죠. 그 저항을 견뎌내라고 우리 국민들이 권한이라고 하는 걸 부여한 겁니다. 저항에도 강제할 수 있도록. 그걸 베이스로 하고 설득하고 또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부동산은 이제는 투자해도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세제와 금융제도 거래 제한을 분명하게 하면 또 정책당국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면 사실 부동산 투기를 할 이유가 없죠. 다음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 민주당에서 대권 주자로 불리는 다른 분들과 좀 확연히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주장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경제정책입니다. 우리가 저출산 또는 뭐 청년 실업, 그다음에 재정 부족, 뭐 인프라 부족, 지방 투자 예산 부족 온갖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정한 정도의 경제 성장이 담보되지 않으면, 즉 국가의 경제 총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저희는 이제 경제적 기본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경제적 기본권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낸 경제적 풍요 그 중에 일부를 모두가 나누는 복지적 측면도 있지만 더하기 개인들의 소비 역량, 즉 수요 총량을 확대해서 경제가 선순환되게 하자. 결국은 우리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살 길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저보고 복지 그 찬양론, 뭐 기승전 복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자. 충분히 경제와 복지가 양립 가능하고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라북도 하면 어떤 현안들이 떠오르시는지. 네, 전북의 문제라면 역시 새만금을 어떻게 빨리 그 완공해서 기업 유치도 하고 또 전북 발전의 토대로 삼느냐라는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한 20몇 년 된 것 같은데 벌써요. 뭔가 좀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사실 그건 결국은 돈입니다. 정책적 배려나 예산 투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이걸 뭐 수도권과 비교해서 효율성을 따지면 영원히 불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공공의대가 소위 의료계의 그 집단 저항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멈춰 있는 상태 아닙니까? 또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저항을 극복하라고 우리가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물론 충분한 설득을 하되 설득 안 되고 동의 안 된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좀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북 도민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이제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는 고통은 코로나 자체도 있는데 이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분노, 공정한 사회에 대한 희구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 지역 주민들께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더 높은 정치 시민의식, 더 높은 공리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나 국가 발전을 이끌어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들이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전북을 많이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도권의 지지율이 높은 거는 별로 안 중요한데 전북, 전남, 광주에서 얼마나 지지율이 있냐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국민들도 우리 전북 도민들을 기대하고 또 전북 도민들께서도 국가에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텐데 공정한 사회 우리 함께 만들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사회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